한국경제신문.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달리는 발전소. 비우는 발전소. 춤추는 발전소. 끄는 발전소. 우리나라 5천만 개의 발전소. 에너지를 절약하는 당신이 대한민국 발전소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당신이 필요한 앱의 모든 것 앱으로 여는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앱세상의 MC 황병선 김효선입니다. 이제 계절도 벌써 9월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이맘때쯤이면 구직자분들이 바빠지는 시점이죠. 맞아요. 하반기 공채 신호도 다가오고 있고요. 네. 막바지 취업 준비가 한창이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지금 한참 구직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특히 내가 맞는, 나에게 맞는 직업이 어떤 건지 아직도 좀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또 그 취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도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이 앱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런 앱이 있군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앱인데요. 네. HRD 넷이라는 앱입니다. HRD 넷. 네. 네. 직업 교육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만나볼 네. 수 있는 앱인 것 같은데 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앱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앱인지 그럼 만나볼까요? 네. 자, HRD넷을 들어가 보면요. 네. 여기 다양하게 훈련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훈련을 소개하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집중 훈련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을 할 수 있는 훈련도 있습니다. 아, 이 교육이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군요. 그렇죠. 네. 네. 또 훈련 과정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언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위치도 중요하죠. 위치 그렇죠. 정보도 되어 있으니까요. 네. 하나하나씩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렇게 좀 훈련도 받아보시고 취업에 준비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내가 원하는 직업 교육을 네. 일일이 찾는다는 게 워낙 또 이런 교육 정보가 많으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 앱을 활용하면 이런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취업뿐만 아니라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HRD넷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성공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자, 앱으로 여는 세상 그럼 본격적으로 앱 업앤다운부터 출발합니다. 한 주간의 앱 순위를 알아보는 앱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순위는 캐주얼 게임의 강세 속에 신작 앱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 양상입니다. 먼저 5위에는 아기자기한 캐릭터를 활용한 캐주얼 마법 게임 다 함께 마코퐁이 진입했고요. 3주 연속 정상을 지키던 명랑 스포츠가 4위에 랭크되며 다소 주춤했습니다. 캐주얼 액션 게임 몬스터 길들이기가 3위, 학교 대향 러닝 게임 학교조기 땡땡땡이 2위에 올라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이번 주 영예의 1위는 카카오가 새로 출시한 그룹 SNS 카카오 그룹이 차지했습니다. 이 앱은 카카오톡 채팅방 친구들과 사진, 소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대 5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룹 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해서 출시와 동시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네요. 이어서 앱스토어에는 어떤 앱들이 랭크되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앱스토어 순위는 다양한 신작 게임과 빅게임 앱들이 고른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5위에는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는 물리 퍼즐 게임 스프링클 아일랜드가 진입했고요.
영웅을 육성해 대륙을 제패하는 대작 네트워크 게임 히어로 마스터가 4위에 랭크됐습니다. 영예의 1위는 구글 플레이에 이어 카카오 그룹이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앱은 2위에 진입한 신작 러닝 게임 달려라 마블입니다. 이 게임은 아이언맨,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등 유명 캐릭터들을 직접 플레이하며 화려한 액션을 즐길 수 있는데요. 기존 러닝 게임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도입해 재미를 배가시켰다고 하네요. 이번엔 비슷한 카테고리의 앱을 전격 비교 분석하는 코너 앱대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플로터닷넷의 최호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앱대 또 어떤 앱들이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아, 교수님, 그, 네. 외부 활동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스마트폰으로 문서나 이렇게 업무 처리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솔직히 요새 스마트폰으로 업무 처리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PC 환경 못지않게 문서 편집도 가능하고요. 네.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이제 스마트워크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스마트폰에서 작업 효율을 높이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네. 오피스 또 문서 앱들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문서 작성 앱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컴 오피스와 폴라리스 오피스 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앱은 정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유명한 스테디 셀러 앱이죠. 네.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미 시장 현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두 앱 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앱인데요. 네. 다들 이제 앱스토어 생산성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는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역시 그렇죠. 네. 한컴 오피스는 다들 잘 아시는 한글과 컴퓨터가 지난해 4월 처음 내놨던 앱이고요. 네. 단순 문서뿐만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나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도 이제 작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인프라웨어가 개발한 앱인데요. 네, 국내 업체죠, 또. 네. 이것도 국내 업체입니다. 네. 네. 특히 폴라리스 오피스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탑재돼서요. 안드로이드 시장 점유율 78%를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 1위의 오피스이기도 합니다. 참 서로 만만치 않은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앱이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앱을 써야 될지 망설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 기본적인 문서 호환이나 문서 작성 기본기를 비교한다면 어떤가요? 네, 두 앱 다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다양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또 편집도 네. 할 수 있는 건 동일한데요. 한컴 오피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문서 앱으로 많이 쓰고 있는 HWP 파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거의 유일한 앱이고요. 네. 또 깔끔하게 인터페이스를 꾸며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문서를 만들 수 있고요. 네. 또 여기서 만든 문서가 실제 뭐 바로 출력해서 문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또 글꼴도 여러 가지 있어서 다양한 글꼴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뭐 태블릿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완성 수준의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MS 오피스에서 이용하는 뭐 DOC 파일이나 뭐 XLS 파일 같은 파일들도요, 뭐 읽고 편집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PDF나 텍스트 파일의 뷰어 기능도 있고요. 네. 또 간단하게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 HWP로 대변되는 아래 한글 파일을 편집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서 또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떤가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는 MS 오피스와 호환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만든 앱입니다. 역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모바일에서 워드나 엑셀 또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를 잘 편집할 수 있고요. 네. 데이터를 거의 PC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또 워드 작업 시에 이미지나 하이퍼링크나 또 도형, 표 같은 것들도 쉽게 넣을 수 있고요. 네. 글꼴이나 크기 등을 이미 설정할 수 있어서요. 워드 문서를 만들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파워포인트도 강력해서 3D 형식의 차트도 넣을 수 있고요. 네, 거의 PC 못지않은 수준으로 문서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슬라이드쇼를 실행하면 화면에 포인터를 사용해서 입력할 수도 있고요. 네. 각종 펜을 연결해서 필기 입력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뭐 어디 발표장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빔 프로젝터 연결하고 바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역시 또 HWP 파일을 편집할 수 없다는 건 좀 단점이고요. 읽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폴라리스 오피스는 상대적으로 예, 파워포인트나 엑셀 등 MS 오피스 파일을 편집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정말 강점인 것 같네요. 역시 그 문서 작성 앱이 또 이 편집 기능뿐만 아니라 보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요새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쉽게 보관하는 게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2라운드 비교해 주시죠. 클라우드 보관 기능 어떻습니까? 네, 양쪽 모두 클라우드 보관 기능에서는 충분하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한컴 오피스의 경우에는 한컴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싱크프리를 이용할 수 있고요. 네. 또 KT에서 제공하는 유클라우드 쓸 수 있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쓰시는 드롭박스나 네. 박스닷넷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구글 독스에 문서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뭐 드롭박스나 박스닷넷은 또 당연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라리스 오피스는 드롭박스로 공유할 때 파일이나 폴더 단위로 묶어서 공유할 수 있어서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두 앱이 뭐 이런 기능 면에서 클라우드에 연동되는 기능 면에서는 상당히 뭐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 오피스가 정말 이제 현실화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3라운드. 추가적으로 부가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비교해 주시죠. 네, 두 앱 모두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세부 기능들이 많이 제공되는데요. 네. 한컴 오피스의 경우에는 파일 매니저 기능이 있어서 또 MP3 파일들을 재생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문서에 바로 음악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사진을 찍어서 바로 문서에 첨부할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PC보다 더 편리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도 또 간단한 파일 매니저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엑셀 이용할 때 멀티터치를 이용해서 줌인 줌아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요. 작은 화면에서도 큰 문서를 작업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뭐 기능 면에서는 정말 두 앱이 역시 대표주자답게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용자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 네, 대부분 한컴 오피스 사용자들은 글 쓰는 데 가장 즐거운 앱이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작업을 많이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네, 폴라리스 오피스를 쓰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문서 작성 앱 앞으로도 사용자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기능의 업데이트로 여러분들 모바일 앱 오피스 생활에 편리함이 늘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최우석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머니 앱 첫 번째는 광고와 SNS를 결합한 신개념 리워드 앱 머니 포토입니다. 머니 포토는 마음에 드는 광고 미션을 선택해 사진을 찍어 올리면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데요. 미션의 종류가 다양해 차별화된 미션 수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 다양한 SNS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이 앱은 추천을 많이 받으면 적립금이 최대 두 배로 올라가는데요. 쌓인 적립금으로 다양한 기프티쇼를 구매할 수 있고 만 원 이상부터는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적립금도 더 올라가는 머니포터로 즐거운 혜택을 누려보세요. 다음은 게임을 즐기며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리워드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이 앱은 구글 스토어에 출시된 게임을 설치해 플레이를 즐기면 게임 시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품 배팅 시스템을 통해 게임을 오래 한 만큼 자동으로 배팅 포인트를 올릴 수 있고 보유한 포인트로 직접 경품 응모에 배팅할 수 있어 게임의 재미를 더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한 사용자들을 위해 게임도라고 하는 즉석 복권 시스템도 마련해놨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게임도 즐기고 경품도 챙길 수 있는 앱 게임포인트로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 다음은 매주 새로운 테마 앱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별별 앱입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아레나 업무 플러스의 조진혁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네. 오늘 또 별별 앱에서는 어떤 재미난 테마 준비해 주셨나요? 네, 곧 있으면 한가위인데요. 네. 그렇죠. 네, 그 오랜만에 가족 친지도 만난 거 참 반가운 일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어려운 점은 귀성길 교통 체증인데요. 또 뭐 챙겨야 할 것도 참 많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추석 연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추석 필수 앱 세 종을 준비했습니다. 아하. 오,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앱들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네. 건가요? 네, 고향 내려가는 분들은 명절 때마다 감수해야 하는 게 바로 귀성길 교통 체증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운전을 뭐 직접 하든 뭐 고속버스를 이용하든 간에 좁은 차 안에 오랜 시간 갇혀 있다 보면 온몸이 뻐근해지기 마련입니다. 네.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은 앱이 바로
통증 잡는 탱크 스트레칭입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척추 전문 병원에서 개발한 앱이고요. 아. 네, 부위별, 증상별 구분에 따라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스트레칭을 제시해주고요. 정말 저를 위한 네. 네, 몸의 상태를 간단한 OX 테스트로 진단하면 테스트 결과에 딱 맞는 스트레칭 가이드 해주니까 장거리 운전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네. 또 상황에 맞는 스트레칭 사진과 설명, 동영상까지 수록돼 있으니까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뭐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움직이면 운동할 때마다 자이로 센서가 작동하는데요. 아하. 네, 운동 횟수와 소리, 진동으로 알려주는 기능 갖고 있고요. 함께 가는 가족끼리 운동해서 체크하면서 하면 더 재밌는 스트레칭 할 수 있죠. 아, 네. 재밌네요. 네, 이 앱 그러면 어떤 부가적인 기능도 있을까요? 네, 이 앱은요. 명절뿐 아니라 평소 건강관리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날짜별로 그날 자신이 실시한 스트레칭을 자동으로 기록하고요. 뭐 얼만큼의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그래프를 보여주고요. 네. 자신의 운동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고요. 뭐 SNS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알람 설정 기능도 있는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니까 규칙적인 운동 습관 기르는데 도움이 되겠죠? 잠깐 짬을 내서 스트레칭하는 것도 훨씬 몸의 피로를 풀어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람 기능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알람을 맞춰놓고 시간대를 정해서 몸을 풀어주시면은 한결 가뿐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앱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할 앱은요. 차례를 지내는 절차와 그리고 방법, 또 네. 차례상 차리는 방법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사의 달인입니다. 이 앱만 있으면 뭔가 네. 그 제사에 관해서 모든 걸 알려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들어있나요? 네, 이 앱은요. 12단계에 이르는 차례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요. 네. 술잔 올리는 방법, 충문 외우는 방법, 절하는 횟수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차례상 차림을 사진과 설명으로 볼 수 있고요. 홍동백서, 어동육서처럼 음식 놓는 위치와 방향 등이 헷갈릴 때는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 앱의 장점은 전통적인 차례상뿐만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차례상도 함께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것도 있군요. 네. 현대적이다. 네. 또 바쁜 현대인들에게 합리적이면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상차림을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앱 그러면 더 활용할 수 있는 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현대인들이 차례 지낼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지방 쓰기인데요. 어려워요. 네. 예, 이 앱은 고조부모부터 부모까지 지방 쓰는 예시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네. 또 차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고유의 예법을 익히고 명절의 의미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번 추석에 꼭 필요한 앱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앱인가요? 예, 특히 올 추석은 연휴가 긴 편인데요. 네. 네. 그래서 차례만 지내고 올라오기보다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떠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준비한 앱은요. 주변 여행지와 관광지, 맛집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내 여행 총정리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런 여행 관련된 앱은 많이 소개해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런 앱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앱은요. 여행 정보의 양과 질에서 독보적인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양이? 네. 네. 뭐 국내 알짜 여행 정보가 무려 6만여 건이 수록되어 있고요. 6만여 건? 예, 엄청납니다. 네. 네. 각종 테마와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잘 되어 있어서요. 네. 주변 여행지, 축제, 맛집, 숙박시설 등을 찾기가 쉽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여행지 맛집을 찾을 때 전망 좋은, 얼큰한, 싱싱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도 해당 맛집을 찾아주니까 재밌네요. 네. 취향에 맞는 곳을 선택하기가 유용하죠. 네. 또 무조건 좋다는 식의 여행지 소개가 아니라 지자체 인증이나 책, TV 등에 소개된 횟수, 뭐 사용자 평점, 많은 인증 정보를 종합한 정보를 알려주니까 신뢰도가 높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나들이인 만큼 네.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여행지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앱을 활용하면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앱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행지 현장에서 내 위치를 주변을 누르시면 네. 주변 놀거리, 맛집 등을 바로바로 조회해볼 수 있고요. 아, 네. 주변에? 네. 또 단순 여행 정보뿐 아니라 현재 할인하고 있는 전국 펜션 정보도 제공하니까 저렴한 숙박업소 찾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 네. 펜션까지. 네.
이 앱을 사용하는 210만여 명의 여행자들끼리 실시간 여행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실시간 여행지 인기 순위도 제공되니까 네. 네, 뭐 최근 뜨고 있는 핫한 여행지 떠나고 싶은 분들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개성 있는 여행 앱이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알찬 정보 전해주신 조진혁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음악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가끔 거문고곡을 쓰다가 음색을 확인하기 위해 쓰는 이 어플의 이름은 아이거문고입니다. 어플을 키면 문현, 유현, 대현, 괴상청, 괴하청, 무현 이렇게 6현이 나오는데 조율은 정악이라고 우리나라 궁중음악을 포함한 양반들의 풍류방 곡들을 연주하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손으로 각각 다른 괴를 짚고 줄을 타면 음정이 달라지고 줄 끝부분을 퉁기면 대점치기라고 악센트가 적용된 소리가 들립니다. 거문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어플로 간접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함승민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어플리케이션은요, 오늘의 해외 축구인데요. 요새 그 한국 축구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이 많아지면서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의 해외 축구를 통하면은 경기 일정 그리고 지나간 경기의 결과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관련 뉴스나 다시 보기 기능도 있어가지고요.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신선한 벌집 모양의 디자인으로 내비게이션계에 돌풍을 일으킨 김기사 앱. 출시 2년 만에 가입자 수 500만 명을 돌파한 이 앱은 빠른 길 안내와 맛집 예약, 대리운전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앱 개발자를 만나다에서는 혁신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과 모바일 앱 어워드 대상을 수상한 김기사의 개발자 로겟놀의 박종환 대표를 만나 그 성공 비결을 들어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거 바로 내비게이션인데요. 내비게이션 중에서도 최고라고 손꼽히는 게 바로 김기사 내비앱입니다. 오늘은 김기사 내비앱을 만든 박종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앱의 김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겟놀의 박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방금 김기사를 만든 곳이 로겟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사람들은 대부분 김기사는 알거든요. 로겟놀에 대해서 그럼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로겟놀은 2004년에 세계 최초로 휴대폰 일체형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한 멤버들이 주축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2010년 3월에 설립을 했고요. 저희가 2010년 3월에 설립을 한 이후에 스마트폰에 가장 사용자들의 생활 패턴이나 사용자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어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 김기사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김기사 앱이 무려 2년 만에 회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정말 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예, 저희가 처음에 그 김기사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사실 주변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게 대형 통신사들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무료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벤처기업이 이러한 어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대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워낙 또 돈이 많이 드는 분야다 보니까 저희조차도 사실은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인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2004년도 때부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적합한 기술들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 개발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내비게이션 서비스들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적합한 서비스로 변신을 하지 못했던 시기였고 저희는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걸까 생각해보니까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떤 맛집을 찾는다든지 이러한 어떤 생활 패턴에 적합한 내비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를 만들었던 것이 사용자들한테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사 앱은 기존의 틀을 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도 김기사 앱을 사용하면서 봤을 때 벌집 모양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생각하셨어요? 그 벌이 꽃에서 꿀을 따서 벌집까지 날아갈 때 가장 빠른 경로로 날아간다고 해서 그거를 영어로 이제 B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어떤 컨셉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사용자들이 목적지를 검색을 해서
길 안내를 받기까지의 그 경로가 사실은 벌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컨셉으로 우리 사용자들이 많이 저장하는 목적지들을 그러면 벌집처럼 생긴 유저 인터페이스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벌집 모양의 UI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김기사를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있거든요. 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진일 뉴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네. 맛집도 찾을 수가 있고 뭐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김기사가 목표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 저희가 그 플랫폼을 지향을 하는 사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용자들에게 내비게이션 길 안내만 제공해 줘서는 사실은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양한 어떤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적시적소에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저희는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그 회사가 우리 사용자들에게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 주고 저희는 우리 사용자들의 어떤 트래픽을 그 서비스 쪽에 제공해 줌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회사가 돈을 벌 수 있게끔 그 회사가 사실 돈을 버는 것이 결국은 저희가 버는 거니까요. 네.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네. 윈윈하는. 예, 맞습니다. 10년간 벤처인으로 살아온 IT계의 산 증인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아닙니다. 예, 예. 요즘 이렇게 IT 쪽으로 스타트업 하시는 업체가 참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들 사장들하고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보면 이제 굉장히 능력도 있고 패기도 있고 좋은데 1인 창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공동 창업자가 같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보더라도 사실은 뭐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공동 창업을 한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단계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는 어떤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계획 궁금해요. 예.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내비게이션 서비스다 보니까 차량 운전자 사용자들만 사용하는 어떤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그 도보로 이동하는 사용자들이나 지하철 그 다음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쉽게 쓸 수 있게끔 서비스를 좀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국내에만 하고 있지만 내년에 저희가 일본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을 놀러 오기도 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또 일본을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가까운 서로 이웃 같은 나라인데 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이 일본 가서도 김기사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일본에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 말했던 것처럼 일본 또 중국 넘어서 예. 동남아까지 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신작 게임 첫 번째는 동호 온라인의 액션 RPG 게임 발차기 공주 돌격대입니다. 발차기 공주 돌격대는 게이머가 공주가 되어 몬스터를 처치하는 게임인데요. 기사, 궁수, 마법사, 저격수 등 9개의 다양한 외형과 스킬을 지닌 공격대 캐릭터를 기반으로 공격 방향과 거리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전략적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단순한 조작으로 몰입감을 더하고 친구와의 협력 플레이로 통쾌한 액션까지 즐길 수 있는 발차기 공주 돌격대로 화끈한 손맛을 경험해보세요. 다음은 위메이드가 출시한 천재의 RPG 게임 아틀란 스토리입니다. 광활한 아틀란 대륙에서 펼쳐지는 영웅들의 모험과 성장을 그린 이 게임은 판타지풍의 원화를 기반으로 한 화려한 그래픽이 돋보이는데요. 특히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성장의 재미를 극대화하면서도 보스 몬스터만을 모아놓은 정의 던전으로 색다른 모험을 제공한 점이 흥행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게 영웅을 육성시키는 즐거움을 아틀란 스토리에서 누려보세요. 효준 씨, 네. 대학원 과정을 마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 정말 박수 쳐드려서 축하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한턱 쏠게요. 아, 예.
사실 2년 반 동안요,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거든요.